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과 원팀을 꾸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큰 내용 없이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도 작은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탓입니다. 여의도 박수회라는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당 사 앞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모인 이 단체는 송영길 당대표가 불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했고 무효표도 불리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도 불구하고 원팀 기조의 반기를 들고 있는 걸까요? 세계일보 영상팀은 여의도 박수회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전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후보 교체를 주장하시는 거는 지지하시는 이전 대표의 뜻과도 좀 정면 충돌하는 일이 아닌가.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이제 그분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원으로서 민주당에 요구하는 정상화 이런 거가 달라지거나 바뀔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낙연 후보님이 다른 후보님 뭐 이렇게 좀 지지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저희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지지자들이 민주당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저희가 묵묵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그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은 대표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세력이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당 안에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의 반경과 범위가 굉장히 협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선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는 길은 그분의 길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저는 지지자고 또 당원이고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민이니까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제 소신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게 민주당원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평가를 논할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 경험이 있어서 국정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남시장이라던가 도지사로서의 어떤 눈에 띌만한 업적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공약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금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정말 그 어디에 가서도 도덕을 논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고, 전과가 있는 그런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전과들이 있는 이런 후보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정말 지금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고, 본인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서사를 주장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썩은 시궁창 흙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 그분은 프로파간다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정치꾼. 원래 다음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이었는데 네.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원하세요? 네. 일개 시장으로서도 그 온갖 그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정도의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국가 경영을 맡았다가는 이제는 뭐 MB는 울고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으로서 일단은 뭐 지지를 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공을 폄훼하고, 어떻게 민주당원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돼서 그 사람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어떻고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어떻고 서로에 대한 상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하고 좀 국민으로 참 쪽팔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라든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일시적인 그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재명 후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여론조사할 가치도 없었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후보도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한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를 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이재명은 본인의 흠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윤석열은 그 처가의 흠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원이라면 정권 연장을 이렇게 원하실 텐데 원팀 기조를 해치는 목소리 아니냐, 지금 내시는 목소리가 좀 이런 비판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원팀의 기조를 뭐 그 해친다, 이거 원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이렇게 추운 날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원들이 올라와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원들도 이 목소리의 그 힘을 함께 실어준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대표도 정말 책임이 많지만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사오입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선거 방식으로 해서 경선 과정을 해서 뽑혔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다른 지지자들한테 멸칭을 써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원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원팀은 힘들고 그냥 이재명의 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에는 민주당원이 없다고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원팀이 되려면 그 전에 공정한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렇지 못했는데도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지지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결정된 것이라고 따라야 한다면 민주당 당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를 수가 없고요.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봉합된 결과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타당 후보를 뽑는 상황도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게 또 불가능하겠어요. 이재명은 이 당원들을 보듬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국민들을 과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당원들도 뭐 다른 후보를 뭐 찍는다거나 뭐 기권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런 지금 대선은 보다 처음인데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다라는 게 설득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시대적인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지 우리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내 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마 그래도 국힘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허경영을 찍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소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표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투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